이런 가운데 남가주 일부 지역 통행 금지는 오늘부터 부분적으로 완화됩니다. 평화적 시위에 따른 통제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까지 LA 카운티는 통행 금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오늘 5일째로 접어드는 통행 금지 시간을 당초 6시에서 저녁 9시로 3시간 늦췄습니다. 또 해제 시간도 다음날 오전 6시에서 5시로 1시간 앞당겼습니다. 카운티 방침에 따라 LA시와 웨스트 할리우드, 롱비치 지역도 당초 오후 6시에서 새벽 6시까지였던 통행금지 시간을 9시에서 5시로 변경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애나하임시가 저녁 9시에서 5시 30분으로 통행금지 시간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베벌리힐스와 컬버시티, 산타모니카, 가든그로브 등 지역은 완화 없이 5일째 같은 시간대 통행금지를 발령했습니다.